멋있어요. 야, 더 완벽하네. 그렇지. 와, 엄청 잘생겼어요. 마이트 가인의 얼굴.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뭐 조금 힌트가 나와 있지요. 네, 용사특급 마이트가인의 마이트가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굿스마일에서 나왔습니다. 네, 마이트가인 되겠습니다. 박스도 뜯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가격대는 28만원대였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 박스 디자인, 네, 뭐 클래식합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멋있죠? 네, 이렇게 동윤검도 보이고 이렇게 각계로 했을 때, 합체했을 때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위에 네, 마이트윙, 네, 로코모라이저, 가인이 합체해서 마이트 가인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깔끔한 포장. 오, 동윤검이 두 개예요. 오호, 뭐 많이 넣어줄수록 뭐 좋죠, 뭐. 땡큐, 땡큐고요. 네. 자, 일단 보면 네, 가인 기차 있습니다, 요거. 네, 신칸센 300개, 요 가인 기차가 들어가 있고 마이트 윙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로코모라이저입니다. 네, 전기기관차. 그 다음에 손 파츠가 보니까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기본적인 스탠드도 좀 들어가 있고 가인의 총도 들어가 있고요. 마이트윙에 약간 또 프로포션형 날개 같아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윤검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 이렇게 은색, 네, 실제로 칼 느낌의 네, 실버 맥기로 이렇게 동윤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접혀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은빛 날개에 희망을 싣고 그거 하면서 그죠? 쫙 나와가지고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필살기 쓸 때 동윤검 이거 쓰면은 이게 이제 펼쳐지면서 금색으로 변하는데 칼의 크기도 더 커지죠, 이렇게. 얘는 얘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네. 동윤검도 지금 보시면 스티커 처리를 해준 반면에 예, 이 친구는 스티커 작업은 안 돼 있지만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코모라이저도 한번 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뒤를 맞춰놨을 때 앞부분이 한참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좀 디테일적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뒤쪽에 이 스커트 쪽에 바퀴를 이렇게 꺼내서 네,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이 친구들도 네, 이렇게 수납이 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 뿔이 네, 숨겨지질 않아서 네, 원래 DX판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뿔도 꽤나 잘 숨겨놨다. 얘가 좋아요. 이거 움직일 때 칙칙폭폭, 칙칙폭폭. 네, 요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폼이네요. 돌려도 되지 않는다. 이 친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가면 알았어. 혹시나 이 친구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인이랑 마이트윙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색배합이 너무 예쁘네요. 아, 보시면 이게 이제 신칸센 400개? 네, 그 기차를 모티브로 한 건데 스티커 처리와 네, 이렇게 도색이라는 거 그리고 관절 들어가는 여기 돌기가 많이 보이죠? 완벽하게 가려져 있다. 그리고 색분할도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색깔을 그쵸 나눠놨는데 이 친구는 아주 깔끔하게 네, 들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기차로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변신을 해서 로봇으로 변신하면은 이 손목이 빨개요. 그래서 그 빨간 거를 D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은 안 보이게 뒤에만 봤을 때 보이게 해놨다가 주먹 부분을 네, 가리는 용도로 네, 이 문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트윙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앞날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거 좋네요. 이렇게 이중으로, 그렇죠?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 안에 한 번 더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펼쳤을 때의 느낌이 조금 애매한데 얘를 여기다가 꽂으면 야, 더 완벽하네. 그렇지. 기존의 DX 마이트
제트 윙보다는 더 비행기스러운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얘 변신시켜볼까요? 자, 이거 비행기입니다 하고 보여드려도 기차 그냥 예, 뚜껑 열어놓은 것 같지 크게 뭔가 비행기스러운 느낌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네, 굉장히 나름 제트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네, 여기 뭐 이런 바퀴들이 네, 뭐 굴러가거나 하진 않아요. 이 친구는 또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바퀴 8개가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연인 가인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칸센 300개 열차 모티브로 하고 있고 보시면은 위에가 DX, 밑에가 굿스마일 제품인데 DX가 조금 더 커요. 앞에서 봤을 때 여기 날씬하게 진짜 기차처럼 잘 빠져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경첩이 그대로 보이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디테일의 차이. 주먹이 이렇게 보이죠, 뒷부분에. 하지만 이 친구는 뒷부분도 빨간 문으로 이 친구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여기를 갈라줍니다. 네, 이렇게 갈라주고 얘를 딱 해주니까 이 뚜껑이 자연스럽게 열리네요. 열려서 가인의 얼굴을 이렇게 빼주고 역시나 네, 가인 꽤나 잘생긴 얼굴이 나옵니다. 발을 양쪽으로 갈라줍니다. 이중으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변신을 조금 시켜보다 보면은 이 친구의 그 프로포션을 조금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관절을 네, 일자에서 살짝 옆으로 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차 앞에 네, 머리통 밑에도 디테일을 좀 살려놨어요. 어? 팔이 너무 짧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딱 내려주면 아, 이 주관절까지 관절을 움직이게 되어 있네요. 너무 잘 만들었네요. 물론 가인의 뭐 추가 네, 프로포션 손파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총을 끼울 수가 있죠. 총을 쥐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합니다. 보시면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딱 가려져서 그렇죠? 조금 빈 공간들을 많이 메워줘요. 네, 이런 분들 신경을 많이 썼고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의 뭐 고증이라고는 하는데 보시면은 약간 네, 경사지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약간 각지게 만들어주기 위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네, 이런 부분들도 아, 참 디테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존에 나온 DX랑 좀 비교를 해보면 뭐가 프로포션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 약간 발을 벌리지 못하고 팔도 짧고 안 본 사이에 더 못생겨진 것 같은데? 똑같이 앞대가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훨씬 더 이질감 없는 로봇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로봇의 프로포션을 구분하는 또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얼굴도 훨씬 더 그렇죠. 굿스마일의 가인이 더 잘생겼습니다. 뒤통수까지도 다 살려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금빛 날개의 희망을 실는지 뭐 은빛 날개의 희망을 실는지 한번 실고 한번 합체해 볼까요? 주먹이 여기 진짜 네, 잘 숨겨놨네요, 주먹을 여기. 예. 이 친구도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보이다가 이 바퀴가 앞에 보이면 조금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네, 또 가려줍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쪽에 주먹을 빼내는 게 있습니다. 돌기가 내려왔죠? 네, 이런 식으로 주먹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통 네,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을 안 꽂았네. 이게 원래 그죠? 가인의 양쪽 다리에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리 파츠가 조금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박스 뜯어서 이제 처음 만져보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우와, 아, 여기 라쳇이네. 여기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증기기관차 앞부분이 열려요. 이 열린 면 안에 아주 교묘하게 마이트 가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엄청 잘생겼어요, 마이트 가인의 얼굴. 그리고 다시 닫아줍니다. 어, 설계가 꽤나 좋습니다. 발 자체에 네,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 각도에 맞춰서 다리를 벌려도 다리가 예, 발이 딱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얘네들을 그죠 이렇게 양쪽을 돌려주고 딱 가면은 이 아래쪽 바퀴를 감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올려주면 뒷부분 등짐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대로 여기에 꽂아줍니다. 마이트 가인 완성입니다. 아, 멋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프로포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조금
거슬리면은 여기 지금 어깨 단차가 조금 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어깨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가동성을 좀 두기 위해서 네 약간의 어깨 단차는 조금 생긴 것 같다. 근데 뭐 다리도 쭉쭉 시원하게 뻗어 있고 어깨 여기도 조금 너무 넓은가? 요 친구 그러면 DX랑 한번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뭔가 진짜 이거 맞으니까 이거 맞으니까 좀 조금 더 장난감 만지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명확하게 비교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뭔가 뚱뚱이와 네, 모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네, 얼굴도 더 잘생겼고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굿스마일 마이트 가인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친구는 사실 이거 되잖아요 이거. 소리도 나고 하잖아.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좋죠. 마지막으로 동윤검도 한 번씩 채워볼게요. 굿스마일은 뭐 이런 식으로도 네, 포즈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똥포즈 죄송합니다만 괜찮은데요. 저는 뭐 만족도 극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파츠가 이게 스탠드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보니까 요렇게 세워놓고 마이트 윙이랑 추가 손 파츠들을 네, 올려놓는 간이 스탠드라고 뭐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굿스마일 그 특전판으로 네, 받은 명판을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습니다. 이러고 마무리할 뻔했네요. 보시면 마이트가인 요 명판이 들어가 있고 뒤집으면은 예, 영어로 마이트가인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요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뒤집어서 마이트가인 요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굿스마일 제품들이나 또 재밌는 요런 변신 로봇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